오늘 본문은 역대상 말씀인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아주 귀히 높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끄는 왕,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끈 왕이 다윗왕인데 이 다윗왕이 강력한 강대국을 만들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잘 준비한 왕이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잘 포장해서 다윗을 말하면서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 왕이라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바세바 사건이 가장 잘못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일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역대상 기자는 말하기를 다윗이 아주 귀한 성군으로서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한 왕이지만 그에게 흠이 있다면 바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한 것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흠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지 못한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 대적하다는 말은 괴롭게 하다. 사탄마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게 만듭니까?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다윗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모든 남자를 군인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괴력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매우 괴로워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숨은 의도는 자기 힘의 과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마음의 태도의 교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군대가 이 일을 했다라는 힘의 과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부엘세베와 단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왕국은 애굽에서 하만까지입니다. 땅이 너무너무 넓어졌어요. 애굽에서 하만까지가 다윗 왕조의 땅인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를 조사하라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땅이 부엘세바와 단까지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였지만 나는 만만이다. 이 사실이 강대국이 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정곡을 찌르면서 내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와 단까지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교만이라는 이 범죄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그가 원했습니다. 왜요? 강대국이 되었으니 다른 나라들은 상시적으로 군대가 조직되어서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 군인들이
전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군인이 미리 정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파별로 젊은 이들이 자원해가지고 군인을 조직했거든요. 그러한 군인을 통해서도 세계를 제패할 강대국이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군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또 다른 안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성군으로 이스라엘을 최고 강대국으로 이끈 나라의 왕이지만 인구조사로 인해서 그가 너무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있었는지 요압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요압 장군은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같은 편이면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덮어주는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냈을 때 그 우리야를 최전방에 싸우게 하고 너는 뒤로 물러나라 했을 때 분명히 이 요압 장군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슬쩍 덮어주는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야가 요압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잘못된 범죄거든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배나 큰 적군이 있어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려 합니까? 여러분 같은 편이 요압이 강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교만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큰 아픔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역시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버립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회개 전문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를 잘하는 일에 다윗이 정말 으뜸이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회개하는 일이 너무 빨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치시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죄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면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죄의 힘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로 전염병을 주셔서 7만 명의 백성을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7만 명의 수를 헤아리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로 인해서 죽은 7만 명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든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도록 전염병을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심판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는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은요, 참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는데 왜 양떼들이 저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재앙을 더 이상 내려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한 이 범죄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징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신 이 처방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막혔습니까? 인생의 자녀들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꾸름이 없이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있는 우리 가정인데 자꾸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직장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무릎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태풍 가운데, 홍수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아니,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아파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막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오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네, 다윗은 즉시 하나님이 명령한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네 명의 아들과 숨어 있었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를 보고 숨어 있는 오르난이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오르난 숨어 있는 오르난을 만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 그러면 전염병이 다 물러간다고 했으니 이 땅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오르난의 땅을 달라 그러면, 왕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왕이시여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르난이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을 위해서 땅도 제사에 쓸 모든 것도 제가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무료로 드릴 테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 땅에 전염병을 없이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희생이 있어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여러분, 그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무료로 땅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 제안도 받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마당을 금 600세겔에 그 마당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사는 오르난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결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무료로 주겠다는데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예배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직장도 가고 또 돈도 더 벌고 아르바이트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희생이 없이는, 이 시간의 희생이 없이는, 구별됨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진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너를 희생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은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시간을 구분해라, 물질을 구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뚫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26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태워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완전히 태우는 죄를 소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은 번제단이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회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잘했죠, 가는 게 아니고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제물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울 때 은혜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죄의 회개가 없이는 진정함이 없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번제단이 있는 예배다. 진정한 예배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죄악의 고백이 있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 진정한 죄악의 모습이 있음, 죄악을 통회하는 회복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나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번제단이 없어 그래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우는 번제단의 고백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이 없이는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저의 앞날이 불투명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 온전한 예배에는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눈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단에 나오면서 이미 눈물 글썽글썽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물에 통회하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지를 돌아보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왜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나를 공격하느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누구에게 듣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런 태도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통회하는 눈물이 있느냐, 통회하는 눈물이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며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다 폐타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악한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악한 신과 결탁이 되어 있는 아주 예배하기에 악한 장소에 번제단과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번제단을 쌓으면서 타당마당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은요, 진정한 예배는 계속적으로 은혜 속에 잠겨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한 예배,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타당마당에 번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곳에서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결국은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곳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에덴 제단이 그냥 주어지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어지는 제단, 눈물에 통회하는 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눈물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 중심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다 내놓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제단,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제단, 이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회개와 회복에 집중합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기에만 머물면 아직 상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은혜 많이 받고 가는데도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에만 머물면 상처가 있는데 은혜로 내 마음을 씻어내면 강력한 축복이 머무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픔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예배에는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 시간의 희생, 물질에 대한 희생, 반드시 그 자신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회개하는 번제단을 가져야 한다.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